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국 뱅크스 양주장의 뱅크스 비터와 영국 플러스 양주장의 ESB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플러스 양조장의 ESB라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크래프트 맥주에 오래 있으면서 강의가 본 직업이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과 학생들이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뭐예요? 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플러스 ESB를 말하곤 했습니다. 다만 이 맥주가 한때는 이마트에서도 판매가 되고 2021년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존재하던 맥주였기에 그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이 자기도 사서 마셔보겠다는 게 이제 가능했지만 이제는 뭐 그런데 이제 국내에 없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상상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기쁜 소식이 조만간 이런 병은 아니고 캐그로는 네, 수입된다고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ESB는 엑스트라 스페셜 비터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매우 스페셜한 비트 맥주쯤 되겠네요. 네, 그렇겠네요. 우리가 이미 런던 프라이드나 런던 포터로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영국 전통 에일 전문 양주장 플러스는 1971년에 기존에 있던 올드 버터 에일을 대체하면서 내놓은 제품이 오늘의 ESB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병맥주 기준 5.9%로 플러스의 메인 상품인 런던 프라이드에 비해서 높았고 풍미와 성질들이 더 강화된 제품이 ESB였습니다. 런던 프라이드와 같은 타입을 스페셜 비터라고 부르니까 이제 거기서 한층 더 향상된 것을 엑스트라 스페셜 비터라고 부른 것이죠. 지난 뱅커스 비스 때 영국의 페일에일은 3단계로 나눠 분류된다고 하셨는데요. 뭐 알코올 도수가 3, 4도 대가 오디너리나 세션 비터, 4, 5도 대가 베스트 스페셜 비터, 5, 6도 대가 스트롱 비터라고 했으니 ESB는 스트롱 비터에 들어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워낙 플러스 ESB 맥주의 영향력이 강해서 이후 플러스 ESB로부터 영감을 얻어 나온 ESB 제품들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상당수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ESB는 영국 플러스 양주장의 상표이기 때문에 영국의 다른 양주장들에서는 ESB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더 나아가 특정 양조장의 브랜드 네임은 맥주 스타일의 명칭이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스트롱 비터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ESB를 엑스트라 스트롱 비터로 풀어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음을 해보도록 할까요? 색상은 좀 탁하고 약간 밝은 호박색 쪽에 좀 가깝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막 레드 느낌도 나는데 좀 밝은 호박색 같은 느낌이고요. 향은 역시 약간 영국 호비나 약간 이런 데서 나온 나무나 약간 흙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이제 메가에서 나오는 단내랑 효모 단내도 또 확실히 좀 녹익은 과일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요. 아, 되게 오랜만에 맡아보네. 맛있다. 처음에 이 단맛이, 예. 메가 단맛이 굉장히 맛있네요. 약간 카라멜 같은 느낌도 살짝 있으면서 근데 막 그게 물리는 단맛이 아니고 살짝 단맛이 있다가 하고 딱 꺼져버리는 꺼져버리고 메가에서 나오는 약간 고소한 느낌도 좀 있고 이 효모 단맛 그리고 홉에서 나오는 약간 그 잔잔한 소위 얼씨라 그러죠. 얼씨. 예. 그런 느낌도 있고 옷 좀 부드운데 제법 그 알코올 느낌은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약하게 좀. 그리고 무게감이나 질감 같은 경우도 그냥 차분하고 잔잔하고요. 막 가볍지는 않은데 막 무겁지도 않고요. 아, 맛있네. 어우, 쩝쩝 맛있네. 오늘 새로 나온 ESB를 비롯한 스트롱 비터 맥주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맥주의 풍미에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럼 맥주 풍미에서 밸런스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물을 제외한 맥주의 주 재료로는 메가홉 효모가 있는데 몇몇 맥주 스타일들은 셋 중 특정 재료가 부각된 맛이 주로 나와야 성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IPA와 같은 타입은 홉의 특징이 효모 발효 풍미나 메가에 비해서 더 두드러져야 IPA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스타우트는 검은 메가에서 오는 뚜렷한 로스팅 맛이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IPA나 스타우트는 태생적으로 특정 재료 단독 주연의 맥주라는 이야기겠군요. 네, 그렇지만 개별 양조장 성향에 따라 IPA를 만들어도 메가 풍미를 끌어올려 공동 주연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IPA 맥주는 홉의 단독 주연이라는 경향성과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뭐 누구나 IPA 하면 홉의 풍미를 먼저 떠올리니까요. 네, 반대로 몇몇 맥주들은 홉 메가 효모 가운데 복수 재료의 특징이 뚜렷해야 성립됩니다. 우리가 맥주 광장에서 다뤘던 맥주들 중에서는 바이젠복이 좋은 예입니다. 독일식 밀맥주 바이젠은 기본적으로 바이젠 효모의 발효 맛이 가장 죽된 맛이고, 복맥주는 어떤 맥주의 알코올 도수와 체급, 메가 단맛 등이 강화된 제품들이니 두 개가 합쳐진 바이젠복은 효모와 메가 캐릭터가 다 분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바이젠이거나 그냥 복맥주가 되겠죠. 그렇다 해도 바이젠복에는 여전히 홉의 특징은 결여되는 편입니다. 그럼 밸런스가 메가, 효모 두 부분에만 맞춰져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반면 영국의 스트롱비터는 메가, 홉, 효모의 세 가지 재료의 맛이 고루 등장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식 페일에일이니 영국 에일 효모의 발효 결과물로 녹익은 과일과 같은 맛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페일에일은 비터라고 불릴 만큼 홉의 적당한 씁쓸함과 맛과 향으로 유명해진 맥주이기 때문에 홉의 비중도 높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스트롱비터가 영국 페일에일 그룹 3단계에서 가장 상위 제품이니 하위 맥주들에 비해 메가에서 오는 단맛과 고소함도 농후하고 무게감도 존재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숙련된 사람이 스트롱비터를 시음이 평가할 때는 홉, 효모, 메가 특징이 고르게 잘 드러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롱비터에서 홉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오면 IPA가 아닐까 의심하게 되고, 또 효모 발효 맛이 없으면 영국 에일이 맞나 생각하게 될 테고, 메가 풍미나 바디감이 결여되면 베스트 비터나 오디너리 비터와 헷갈릴 수도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스트롱비터 맥주의 풍미를 표현한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영어 단어들로 미디움이나 모더레이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말로는 중간, 중도라는 뜻이겠군요. 예, 사실 라이트라고처럼 이 메가, 홉, 효모가 모두 하향 평준화되어도 반대로 상향 평준화되어도 나름 재료의 밸런스는 맞다고는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트롱비터는 오디오로 따지면 마스터 볼륨 키가 딱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맛이 골고루 다 섞여 있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합니다. 적당히 쓰고 적당히 달콤하고 적당히 향긋한 거죠. 게다가 스트롱비터는 평균 알코올 도수조차 5, 6도대라 딱 중간 허리층입니다. 맥주에 있어서는요. 그렇겠네요. 뭐 순한 대중맥주들은 알코올 도수가 보통 3, 4도대가 많고, 또 강하다고 여겨지는 맥주들은 대체로 7도대가 넘으니까요. 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스트롱비터의 색상조차도 맥주에 있어서 딱 중간색입니다. 금색과 흑색의 중간색인 이제 밝은 앰버 호박색이죠. 아, 뭐 이거 스트롱비터의 중간자적인 특징은 파도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중간이 아닌 걸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영국 에일 특성상 탄산감이 적은 편이라는 것과 맥주 외적인 거라면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타입이라는 것 등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뭐 영상 초반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수제 맥주 시장에 넘쳐나는 미국식 페일에일에 비하면 영국식 페일에일 맥주는 제품이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누구나 편의점 유명 페일락으로 시작했다가 우연히 마신 독특한 맥주에 이끌려 맥주라는 취미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그때 마신 맥주들은 확실한 특징이나 자극이 있는 맥주들이 많죠. 뭐 해페 바이젠은 효모 맛이나 아이페의 홈맛, 스타우스의 검은 메가 맛, 사원 맥주의 신맛 등등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서도 소위 임팩트가 있는 맥주들이 인기 그룹을 형성하고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스트롱비터를 비롯한 우리가 다뤘던 영국식 전통 에일들은 그런 면모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맛의 포인트가 밸런스 지향적인 맥주들의 숙명일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이 입문할 때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지에서 영국 페일에일은 미국 페일에일이나 IPA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뭐 앞서 원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가 ESB라고 했는데요. 국내 ESB가 있어야 초보자들도 따라 마셔볼 텐데 말이죠. 네, 더불어서 홉, 메가, 효모가 주는 균형의 조화로움을 느끼려면 어느 정도 맥주의 시음 경험도 필요합니다. 맥주 맛에서 메가, 홉, 효모 특징이 각각 어떤지 알아야 탄산감이 왜 적은지 이런 정보가 뒷받침된다면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맥주인 셈이죠. 물론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초보 때부터 그냥 스트롱 비터의 풍미가 마음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선택지에서 운 좋게 우연히 이 천생연분 맥주를 스트롱 비터로 만난 케이스에 가깝죠. 그러나 보통은 맥주가 재밌어서 이것저것 마셔보고 스스로 알아보다 보면 영국 전통 예리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국내에 판매되는 데가 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어디 가면 있느냐고 묻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어요. 남 이야기 같지 않군요. 그래서 저는 뭐 만드는 맛입니다. 오늘은 영국 페일에일인 비터들이 나왔으니까 뭐 굳이 연관성을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국의 전통을 찾았어? 뭐 이쯤 네.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국내에서는 만나기 힘든 맥주지만 오늘 한번 다뤄봤고요. 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